예, 6.1.5 섹션입니다. Choosing a sample size when estimating a proportion인데 sample size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sample size가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sampling을 한다고 하면 sample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걸 하는 방식이 예, 이런 방식, margin of error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margin of error는 margin of error, margin of error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가요? 이거는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곱하기 standard error 해주면 되죠. 그렇죠? critical value라고 하는 것은 z-score 아직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t-score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용을 해서 SE를 곱해주면은 그게 margin of error가 됩니다. 그래서 95%라고 하면 1.96을 곱해주고 90%면 1.65 뭐 이렇게 곱해주는 값이 쓰잖아요. 거기다 SE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각 표본의 margin of error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그 부위가 만 마리가 있다면 만 마리가 다 margin of error가 다 다르게 되겠죠. 그죠? 토끼도 당연히 margin of error가 그 부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 university newspaper, 대학의 newspaper가 학생들이 이번에 풋볼 스타디움 경기장을 짓는기 위해서 등록금을 200% 200달러네요. 매년 200달러 인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confidence interval은 95%를 잡고 그리고 margin of error 나왔죠가 0.04보다 작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식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넣을 수도 있겠네. 이 식을 한번 보시고 잠시 멈추고 margin of error가 무엇일지 이게 0.04보다 작아야 된다 말이잖아요. 이게 0.04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기를 곱한 값이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margin of error는 이 z 스코어 지금은 z 스코어 곱하기 별표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그렇죠? 스탠다드 에러가 n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p도 모르죠 지금 현재. 그죠? p도 모르는데 요 값을 낼 수 있는 방법 p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은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p가 0.5일 때 최대가 되죠. 그죠? 우리 이전에 요 그림 할 때 공부했었던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걸 0.5로 잡아주는 겁니다.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노도록 요 식 좌변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경우를 상정하면은 그러면은 n만 구하면 되죠. 그럼 n은 600.25. n은 600.25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또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반올림 무조건 하고 플러스 1을 되는 거죠. 601로 하게 돼. 반올림 하게 되면 600이 되지만 보수적인 관점을 쓰게 되면 n은 601이 되겠죠. 그죠? 좀 더 많은 수. 그래서 그러면은 margin of error가 0.04인 상황에서 95%의 confidence로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argin of error는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볼 때 n 기억나시죠? n의 그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숫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했었나요? 똑같은 이 p 값이 p가 똑같다고 할 때 표본이 작을수록 이 배리언스가 커지죠. 쉽게 말해서 폭이 더 넓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중간에 있는 것보다 폭이 넓고 중간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폭이 넓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n이 커질수록 이 폭이 좁아지게 되고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margin of error가 작아진단 말이죠. 그죠? 그럼 margin of error가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봤던 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critical value는 똑같다 하더라도 SE가 작아지잖아요. SE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 폭이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밑에 예제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간단히 볼까요? 매니저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대량 생산을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니까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모델에서는 1.7%의 불량률이 나왔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6.2%의 불량률, 세 번째는 1.3%의 모델의 불량률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1% 그러니까
마진 오브 에러가 1% 미만이 되게끔 해서 90%의 컨피던스 레벨로 샘플링을 하려면은 이 각각의 경우 세 가지 경우죠.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 각각에서 어떤 샘플을 몇 개를 뽑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 경우인데 한번 간단하게 밑에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답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엑서사이즈까지도 같이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엑서사이즈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쭉 풀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꼭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